안녕하세요, 배우 송강입니다. 지금부터 연인의 날을 맞아 제가 연기한 로맨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왜? 떨려서? 나 네 번호도 모르더라. 번호를 모른대요. 봐. 아. 잠깐만. 지금은 안. 왜? 그럼 언제? 손 줘봐. 야. 어리다, 어려. 왜? 잡게. 저때 되게 근데 감사한 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 하는 되게 큰 역할이었는데 소연 씨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받아주고 그랬어서 고마웠었던 기억이 있고. 그래서 조알람 언제 킬 건데? 저때 친해진 배우들이랑 아직까지도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가람이 형이나 김조조. 나 좋아해줘. 나 좋아해줘. 이야. 진짜 예쁘다. 이 시간에 와본 적 없어서 몰랐네. 아, 여기 어떻게 이때 예뻐.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? 그치. 진짜 예뻐. 왜 이렇게 예뻐? 나 떨리게. 와, 저거는 지금 하면 못할 것 같다. 선우야, 고마워. 야, 저거 몇 년 전이지? 18년도인가? 5년 전이죠. 야, 좀 더 애기 같은 모습이 있고 좀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나 떨리게 쳤을까? 제가 선우라면? 좋아하는 사람한테? 너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? 선우처럼 나 좋아해줘. 이 밤이 당신에게 남아있길 이 밤이 조금만 나비 보러 갈래? 나비가 어디 있는데? 우리 집. 아, 저 드라마는 제가 최근에 다시 정주행을 했는데 너한테 왜 이래? 계속 여운이 남아서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. 그냥 끌려 네가 처음부터. 아, 그렇구나. 저 때가 되게 많은 기억이 남는 게 지방 촬영이 되게 많았어요. 울산, 안동, 전주는 아니었나?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와, 이 머리 묶는 거를 엄청 연습 많이 했었는데. 예쁘네. 저때 사탕이 되게 셨습니다. 막 벌레 달라붙고. 야, 미쳤다. 여기 학교인데. 사탕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는 예쁜 여자가 빤히 쳐다보길래. 빤히 쳐다보길래. 예. 장인이니까. 난 지금도 박지연에게 끌린다. 미친 듯이. 단순한 이유 하나가 오늘도 내 모든 걱정을 덮어버린다. 어우, 썸 타고 있는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로맨틱 멘트? 재현이라면? 멘트. 나비 보러 갈래? 송강이라면 짱구 보러 갈래? 우리 집. 기상청 사람들. 월드 시비유 씨, 너 좀 멋지더라. 잘했어요. 널 멋진 기획
키스 좀 해도 돼요? 뭐라? 합니다 그럼. 야! 이러다가 진짜 사람들한테 들켜버리고 싶으면 어떡해? 야 그러면 진짜 큰일이지. 그럼 우리 관계도 끝인데. 야 여기 공공장소야. 여기 회사 아닌데? 아는 사람 그러다 어떡해? 여기 회사 아닌데?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. 안 돼 하지마. 말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.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예쁘게 웃으면 안 되지. 진아경. 진아... 너 지금... 왜 그래? 오 마지막. 나는... 아 이때 진짜 추웠는데. 썸은 안 탑니다. 아, 누가 너 보고 썸 타자 해? 그럼 사귈래요? 좋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래. 재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? 어느 쪽이에요? 사랑해. 나 진짜 너 많이 사랑한다. 와 근데 OST가 진짜 좋다. 그죠? 야, 아 근데 여기 이거 풀샷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? 뭔가 실루엣이? 어, 누나가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나오는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어 그리고 시호를 연기할 때 가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대사는 어렵지만 그런 성격들이 저랑 되게 닮아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남았습니다. 시우라면 그냥 바로 시우라면 또 직진하지 않을까요? 나랑 사귈래요? 아닌가? 네, 여러분들은 어떤 로맨스 씬이 가장 좋으신가요? 궁금한데요. 더 많은 씬들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